윤종신 씨 못 참할 거예요? 아이고. 와, 윤종신은 네? 못 참 거의 없는데. 그러니까 윤종신 선배님 노래 부르실 때 작년에 내셨던 월간종신의 그 와이파이라는 노래가 와이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와이파이. 와이파이. 사비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완전 노래가 끊겨요. 끊겨요. 와이파이처럼. 널 끊겠어. 널 끊어버리겠어. 머리에 그으면처럼 서서히 줄여갈 수는 없을 거란 걸. 노래 들어봐야 돼. 인생을 봐. 나는 인생을 봐. 이렇게 불렀는데 샘플 이게 다 자른 거야. 아 진짜. 이렇게 한번 해봐. 내가 그게 부른 게 아니야. 부른 게 아니야. 이거 해봐. 널 끊겠어. 아아아 이렇게 해봐. 나 그걸 못해. 우리나라 들려줘. 우리나라를. 그러니까 이게 샘플 장난하는 친구의 발라드. 아 이거 듣고 싶은데. 엄청 좋아해. 이거 엄청 좋아. 아 여러분 들어보세요. 아 와이파이. 직구 선배님이 피처링 하셨어요. 중간에 랩을 짓고 마케팅 팀으로서 제가 고마워. 네. 네. 아, 이러면 또 엄청 좋아해. 그러니까. 그 노래 제가 은상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선배님께서 이 시대의 이 사회를 네. 와이파이라는 이거를 네. 제일 잘 담아내셨다.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? 내가 이거 들려줄게, 들려줄게, 들려줄게. 아, 뭘 또 들려줘. 그래, 제발 들어줘. 들어보자. 정말 내가 이걸 공부하려고 이게 방송을 위해서 하는 거지. 야, 이건 이런 노래인데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 이거 봐, 순간이 거진 잡았잖아.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친구 잘 잘 살고. 광희가 아 이거 맞나? 아니야. 뒤에 뒤에 이거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홍보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널 끊겠어. 이런 거 하지 마. 자 다시 이거 봐. 그 자리 내가 차지하겠어. 내가 잘 잡았네 선배님을. 야 잘했다. 승관아도 너무 이쁘다. 아 네 토마스 라이브 쩐다. 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영원히 축하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기자님 네 그렇죠.